여기야 배달민족, 여기야 배달민족.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아니에요. 먹고 자고 자고 먹고 먹고 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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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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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일일일일일일일일 자고 자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에서 마리코라고 합니다. 저는 일본에서 온 소울램을 아리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짜 한국 좋아하는 게 보여서 뭉클하네요.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한국에서 재미있는 생활하시길. 네. 진짜 재밌는 생활하고 있습니다.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짱이에요. 먹고 자고 자고 먹고 먹고 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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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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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일일일일일일일일 자고 자고. 서울이 좋은 점 마리코 아리스가 있다는 거. 센스 있다. 센스남이네요. 로망이 있는 분이 센스. 서울 올림픽 관련 마리코 찬 진짜 센스 짱. 그니까요. 그때 그거다. 올림픽 그 관계자. 그니까요 언니. 고맙습니다. 자, 두 한국 말이 날이 갈수록 느세요. 여러분 덕분입니다. 저 여기 자연장도 그렇고 제 알바하는 내가 진짜 원래 한국어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언니들이한테 나쁜 말도 배우고 좋은 말도 배우고 역부도 배운다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자, 오늘은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의 부러운 시스템을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! 넘버 원! 뭐냐? 가득! 결제! 일본은 어떤 현금을 쓰잖아요. 이거는 모든 영상에서 많이 들어봤죠, 여러분? 한국은 약간 삼성페이 그리고 카카오 기프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어디 지하철 탈 때도 막 삐삐삐삐삐삐 카드 같은 걸로 바로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되게 한국이 되게 편한 거 같죠? 저 한국에 와가지고 카드를 되게 쓰시더라고요. 현금을 안 쓰니까. 근데 제가 이게 생각해보니까 일본에서 카드를 쓸 수 없는 나이인데 한국에서는 쓸 수 있는 나이니까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. 일본에서는 체크카드도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다 현금이에요. 약간 개인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현금을 썼었을 때 막 100원짜리, 10원짜리가 남잖아요. 10원짜리, 50원, 50원짜리는 아예 매장에서 쓸 수 없는 매장이 있다 보니까 또 신기했어요. 넘버 2는 배달 문화입니다. 여기야 배달민족, 여기야 배달민족. 같이 하는 사람이면은 더 배달 문화가 잘 되는 거 진짜 좋죠.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진짜 한국에서 배달 문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진짜 조금씩 저 하고 있대요. 아, 그 배달. 맞다! 어플리케이션 생겼어요. 그런 게 생겼대요. 근데 약간 그 투바이 말고 자전거예요, 일본. 귀엽더라고요. 자전거라고? 자전거래요. 가까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생겼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. 그걸 보고 서로 좋은 점을 배우면서 알려주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했어요. 일본도 배달입니다. 환! 순! 시스템! 이거 진짜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가 막 가볍게 말한 말이 우리는 가라 환승할 때 30판에? 이 1시간에? 막 갈아타면은 그냥 무료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에? 뭐라고? 내 귀가 잘못 들었나? 막 이러고 한국은 교통비도 싼데 환승까지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우리의 시각에 너무 착하죠.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지하철 탔잖아? 버스에 환승할 때도 똑같아. 아! 알아요. 그치. 지하철 타다가 버스 타고 환승이 이렇게 조금 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.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놀랐어. 네 번째는요. 할인 시스템입니다. 저는 진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롯데월드 자주 갔거든요, 친구들이랑. 근데 갈 때마다 생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 할인이고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여권번호가 몇 숫자 거기 들어가면은 할인 된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할인 진짜 안 되거든요? 당연히 나이마다 그렇게 할인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생일로 그렇게 할인이 되거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일본은 원데이랑 아니면 12시 저녁 3시부터 이런 시간에 하면은 할인이 되는데 그런 뭔가 숫자 생일이라서 그런 게 안 돼요. 디즈니랜드 세일이라서 할인 안 해줘요. 저는 환승 시스템.
저는 카드 결제. 저는 약간 카드 결제는 편하긴 하는데 카드가 무서운 점은 자기가 얼마 쓰는지를 감각이 없어지는 게 인간이에요. 그러니까 오. 약간 편하죠? 편한데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남는 돈을 다 써버린다니까요. 막 확실히 현금을 쓸 때랑 카드를 쓸 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현금이 있으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안 그래도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은 안 없어지더라고요. 근데 나는 카드 결제는 한 거는 그냥 너무 현금으로 쓰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그냥 카드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게 편하다는 거. 오늘은요 한국의 부러운 시스템 4개를 말해봤는데 어땠습니까?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없는 문화 시스템 많으니까 한국에 없으니까 일본 거 좀 부러워하는 점도 있고 저희들은 한국에 부러운 점 많으니까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 안녕.